원재료 인상 등을 이유로 손쉽게 가격은 올리면서도 밀값 하락엔 요지부동이던 라면값. 결국 업체들이 가격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신라면은 13년 만입니다. 정부 압박에 백기를 든 셈인데 자세히 보면 대표 제품만 적용했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이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우유업계에서도 우리도 값을 내려야 하나 부담이 커졌습니다. 오태훈 기자입니다. 네, 군것질 자주 하는 편인데 낱개로 사는 거는 많이 비싸서 슈퍼마켓 가서 한 번에 여러 개 사는 편이에요. 일주일에 한 네 번 정도 먹고 진짜 라면 가격은 솔직히 좀 많이 올라서 좀 부담스럽긴 한데. 서민식품인 라면과 과자, 지난해부터 여러 차례 가격이 올랐습니다. 이 때문에 물가 인상의 주범으로 꼽혔는데 결국 정부가 국제 밀 가격 하락 등을 거론하며 라면값 인하를 압박했고 버티던 업체들은 정부가 밀가루 원료 가격까지 낮추도록 하면서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농심은 신라면과 새우깡의 가격을 다음 달부터 내리기로 했습니다. 신라면은 13년 만, 새우깡은 생산 이후 첫 인하입니다. 납품받는 밀가루 가격이 내렸고 농심은 내린 가격 이상의 혜택을 국민들에게 돌려드리기 위해 가격 인하를 결정하였습니다. 삼양식품도 삼양라면과 짜짜로니 등 12개 품목을 평균 4.7% 인하하기로 했고 우뚜기와 팔도 등도 동참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밀가루 공급가 인하가 빵과 과자 등 다른 품목에도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입니다. 소비자 입장에선 환영이지만 과도한 시장 개입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정부가 관리할 필요는 있지만 개별 품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에 이후에 품질의 변화 내지는 소비자들에게 보다 더 높은 가격이 발생할 수 있는 등 정부 압박에 라면 업계가 백기를 들면서 최근 가격 인상을 저울질하던 우유 업계는 큰 부담을 안게 되었습니다. MBN 뉴스 오태윤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